사랑하는 사람을 영 보내기 전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죽음을 문전에 둔 사랑하는 엄마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말로 작품을 만든 작가 전영실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화가를 꿈꾸던 소년은 중년이 되어서야 꿈을 이루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연 첫 번째 전시.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은 작가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시 얘기부터 해보죠. 전시, 어떤 전시인지 먼저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하고 싶은 요양원 이야기고요. 예,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치매가 와서 그 죽음까지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저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절망스러웠던 순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치매가 왔을 때 우리 엄마는 가장 말씀을 잘하셨고, 치매가 왔을 때 우리 엄마는 가장 진짜 엄마다웠어요. 그전에는 놀 수가 없는 엄마였어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더군다나 제주도 어머니들이 우리 때, 우리 그 전에 어머니들은 가족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드셨는데, 치매가 왔을 때만이 다 잊을 수가 있었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일상처럼 오갔습니다. 그 몸에서 의도가 다 빠져나간 몸이거든요. 간호사나 누가 와서 손을 얹어주지 않으면 손 못 움직이고요, 발 못 움직이세요. 그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들이 여기 있는 그림들. 몸에서 의도가 없어요. 의식이 이미 없다고, 우리가 의식이 굉장히 혼미한 상태, 보통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분이셨는데, 그 몸을 제가 그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거기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리면서 그분들을, 아,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걸. 엄마의 딸이자 요양원의 동네 딸이었던 작가.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오늘 잘 놀았어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죠.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작품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어떤 명료한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 전시가 치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랑 다시 만날 수 있어도 좋겠어요. 일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전영실 화가. 그녀가 앞으로 꾸려나갈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까지 이어진 3일 만세 운동의 물결. 제주 항일운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전시는 제주 교육박물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제주 항일 독립운동과 제주인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시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저희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3.1운동과 항일운동에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주의 항일운동과 기타 그런 운동들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 박물관에서 제주의 항일운동을 알리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에 맞선 제주 사람들. 저희 특별전은 6월 18일부터 개관을 해서
10월 20일까지 저희 제주교육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제주 전시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푸릇푸릇 작은 비밀의 정원이 캔버스 위로 그려졌습니다. 제주로 이주해 자연을 담는 강준석 작가의 그리닝전입니다. 2013년도부터 이제 풍경을 주제로 한 드로잉을 하다가 저희 이제 제주에 이주하는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의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닝이라는 제목은 이제 그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은 지우하고 하는 그런 재생하는 의미로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서 이번 전시를 그런 제목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그려낸 제주의 풍경은 한편의 따뜻한 동화책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한 폭의 자연에 녹아들게 하네요. 제주의 풍경을 닮은 지금 저의 그림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힐링도 되고 네, 안정도 얻는 그런 관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림으로 떠나는 힐링 산책, 그리닝전에서 함께 떠나보세요. 제주의 음악 축제, 제주 국제 관악제. 특히 올해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는데요.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 무대입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해녀들이 이렇게 물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성산포 해녀 공연단은 제주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 10월 공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제주 문화의 산 증인, 해녀 삼촌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밤 봉오동 상촌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1920년 6월 일제강점기 독립군은 무력투쟁으로 맞섭니다. 일본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해 독립군을 토벌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군. 봉오동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역사가 기록한 대한독립군의 첫 승리, 영화 봉오동 전투입니다.